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마이미스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저기 제 뒤쪽에 누군가 한 명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게요. 조금만 더. 바로 이 앞에 마이미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이에요. 여기. 자, 그렇다면 이분이 마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디자인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보시면요. 흰색으로 분장이 되어 있고, 삐에로 같은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줄무늬 상의와 정장 바지, 거기다가 멜빵까지 하고 있군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옷 위에 장미꽃도 꽂고 있어요. 정말로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뭐 디자인은 다 봤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후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마임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와, 리액션 좋다! 리액션 좋다! 그렇지! 아,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이분을 테스트해볼게요. 제가 날씨를 겨울로 만들어볼게요. 와,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린데도 꿀떡이 없군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임을 하고 있어요. 와, 어디 가세요?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라이트를 비췄더니 도망가고 있거든요? 아, 원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발사! 죄송합니다. 오 마이 갓! 아, 여러분들, 제가 이분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 좀만 더. 하이요! 좀만 더. 아, 죄송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여, 한 번만 더 욕을 해주세요. You're a total cock. Oh my god. Oh my god.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를 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켜. 토밍런처를 최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어! 나이스 샷. 그렇지. 네, 보시면은 한 발이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이, 나쁜 사람 같으냐고. 에이, 나쁜 사람. 물론 당신은 죄가 없어. 하지만 난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린데요, 마이미스트 같은 경우는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해변가에 가시면은 석고 마임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러분들 찾았어요. 바로 저기 앞에 있는 동상 지도를 보시면은 대략 여기쯤입니다. 대략 여기쯤. 이분 같은 경우는 석고 분장을 하고서 그냥 제자리에 멈춰있는 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이거 안타깝네요. 잠시만요, 제가 관객들을 데려왔습니다. 에이번 클론인데요, 얘네들도 사람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뭐야, 이분 지금 우시는데? 아니, 진짜로 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머리는 빡빡 밀었고요. 그리고 패션 자체는 굉장히 젠틀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목 부분이랑 눈 부분이랑 손목 부분 약간 석고가 덜 칠해진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One eternity later. 뭐야, 아까랑 좀 다른데? 아까 전에는 안경을 안 썼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는구만. 그렇구만. 그렇다면은 제가 직접 마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떠서 앉아있는 거. 328.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공중에 앉아있다고요? 그냥 작전을 바꿀게요. 미인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뭔가 조금 징그럽긴 한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손님이 많아졌죠. 근데 어째서 남자밖에 없는 것인가? 뭐야, 이분 지금 우시는데? 다음은 이분의 내구도를 볼게요. 스턴건은 몇 발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보시면은 나이스 샷! 과연? 아, 한 발에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군요.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가자! 과연? 나이스! 그렇지! 점프! 나이스! 굿!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안정적인 착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물론 치트를 썼으니까. 굿! 와, 나무에 걸려서 끝나게 했는데요, 뭔가 굉장히 다이내믹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석고 마임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분장이 지워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와, 드디어 잠들었네요. 이분 재우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한 석유통, 이거 몸에 나쁜 거 아닙니다. 뭔 소리야? 유해한 석유통을 자, 이분한테 한번 부어볼게요. 보시면은 분장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는 안 지워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자! 나이스! 자,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좀 지워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근데 보시면은 확실히 몸에 좀 얼룩이 생겼어요. 자, 물 밖으로 나가자. 아이고, 착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이니까 이런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 마이 갓! 확실히 석고가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을 보시면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기술력. 자, 이거 드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눈덩이! 아이, 정말!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믿기지가 않는구만. 세상에, 넌 데이터일 뿐이야. 넌 사람이 아니라 넌 데이터라고. 아이, 정말. 아, 씨.
여러분들 다음에는 마임 군단을 만들어서 군사 기지를 습격해보겠습니다. 가자 제군들이여. 어 가자 제군들이여. 발사 발사. 나이스 샷. 다음에 여기 잡아 이 친구도. 나이스 나이스 굿.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자 제군들이여. 발사. 어 스플래시 바보들. 어 저의 병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후퇴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그 클럽에서 단체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멋지구만. 이 공연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뜨고 지켜보세요. 에? Help me. 눈을 뜨고 지켜보라고. 정말로 멋진 공연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마이미스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모드에서 이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름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